희귀 질환의 모든 소식, 희소식이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권준희입니다. 지난 2화에서는 특발성 폐섬유증의 치료제 그리고 치료 예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특발성 폐섬유증의 신약 개발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특발성 폐섬유증 신약 개발 현황에 대해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발성 폐섬유화증에 대해서 이제 항섬유화제가 개발돼서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죠. 치료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3상시험 연구로 이제 5가지 제제 정도가 지금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2상시험 연구로도 14가지 제제가 지금 연구가 시행되고 있고, 1상 임상시험도 12가지 제제가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현재 있는 치료제가 질환의 증상을 좀 지연시키는 정도라면 이러한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될까요? 린테다닙이나 펄펑이돈 치료를 받으면서 부작용 때문에 이 치료제를 계속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상시험 3상을 거치지 않은 약제들은 아직까지 그 부작용이 완전히 검증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료인과 상담을 충분히 거치고 임상시험에 참여할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네, 그러면 임상시험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임상시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떤 임상이 어느 임상센터에서 진행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이런 정보는 의약품 안전나라와 clinicaltrials.gov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약품 안전나라의 임상시험 정보 검색 탭에서 특발성 폐섬유화증을 검색하고 모집 중이라고 표시된 임상시험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모집 중인 임상시험이 있으면 해당 임상시험의 개요, 사용되는 의약품, 참여자 선정 기준 및 제외 기준, 그리고 시험 책임자까지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 책임자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면 해당 병원의 교수님께 외래 예약을 해야 되고요. 담당 의료진이 진료를 볼 때 몇 가지 정도의 설문을 진행하고 이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가 임상시험 참여자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이후 환자가 임상 참여자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제외 기준에 걸리는 것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스크리닝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 단계에서 이전에 했던 검사들을 다시 진행할 수도 있고 이전에 검사하지 않은 항목들을 검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 의료진이 판단하기에 임상시험 참여 자격에 부합한다고 평가가 되면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제약사에 한번 전화를 해볼 수도 있을까요? 임상시험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제약사에 전화를 하면은요, 제약사에서 아마 친절하게 많은 정보를 전해드릴 겁니다. 하지만 그 임상시험에 적합한지 알기 위한 선정 기준 그리고 제외 기준 등에 대한 정보는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특발성 폐섬유증의 신약 개발 현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궁금한 점을 해소하셨기를 바라며 더 많은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공유와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